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36화 조선이 있는 이유. 금지. 조내원에 있기로 했다고? 왜 거절했지? 설마 윤필 때문에? 녹을 받고 일하는 정식 의녀가 될 수 있는데 너는 맥과 침, 약에도 두루 재능이 있으니 의술의 정밀도만 높이면 수의녀도 빨리 될 텐데. 아니, 배의원님이 저를 그리 봐주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의녀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나는 늘 널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궁에 들어가면 내가 너의 뒤를 봐줄 수도 있어. 아, 아닐 수도 있겠군. 말씀은 참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곳에서도 의녀입니다. 굳이 한양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도 저를 필요로 하는 병자가 있고 제게 가르침을 주는 의원님이 계시니까요. 그 참 의외구나. 너처럼 목표가 뚜렷한 계집을 본 적이 없다. 사내처럼 큰 야망을 지니고 있다 생각했는데 내 기대가 너무 컸구나. 오 의원님은 제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주인은 저 자신이라고요. 아니, 뭐? 주인? 주인이라고? 계집종인 네가 너의 주인이라고? 네. 전 여기서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 금지로, 의녀로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알려준 조내원에서 전 진짜 의녀가 될 것입니다. 선택한다고? 금지 네가? 궁의 의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이곳에 있겠노라 선택한다고? 선택이라니. 내가 조내원으로 온 건 내 선택이 아니었어. 그럼 난 뭘 선택한 거란 말인가? 배홍태, 넌 처음부터 이곳 의국에 마음이 있지 않았어. 그래? 윤필, 네가 보기보단 제법 눈치가 빠르구나. 돌아가 네가 가고자 하는 자리로. 이거 어쩌지? 아직 갈 수 없는데.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말이야. 뭐라고? 네 목표는 역시 도성이구나. 맞아. 난 전의감, 내의원 의원으로 갈 거야. 이곳은 내 의술을 가다듬는 수련지에 불과해. 이제야 네 본심을 털어놓는군. 왜? 그게 뭐 잘못됐어? 의술을 익혀 더 귀한 생명을 치료하겠다는데. 더 귀한 생명이라고? 의원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연필, 고상한 척하지 마.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궁에 계신다. 난 그분들의 안위를 살피고 싶을 뿐이야. 그분들이 짊어진 막중한 책무가 뭔데? 권력을 손에 쥐고자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거늘.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마. 아무 근거 없는 추측으로 조정을 모욕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진정 백성이 있다고 생각해? 겉으로만 백성 운운하면서 결국엔 제 한 몸,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 뿐이야. 니놈의 그 순진무구한 단순 논리가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들 중 누구도 백성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백성의 일상이 어떠한지 관심조차 없어. 임금도 마찬가지지. 그럼 넌 이곳에서 네가 좋아하는 백성이나 치료해. 하지만 의원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치료하겠냐? 기껏해야 수십 명? 수백 명? 그 수십 수백 명이 바로 조선이야. 조선이 있는 이유라고.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니야. 난 서의원 오의원님과 다른 선택을 하려는 것뿐이야. 그런데 왜 내가 망설이고 있지?
왜 금지와 연필 그들의 선택에 흔들리고 있는 거냐고. 아, 이제 밥이나 이렇게 먹자고. 아이고, 포졸나리. 저 윗꼬리 팔칵 뒤집혔다면서요? 알고 계신 거죠, 나리님들은? 아,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그 뭐, 그 어느 사약계에서 저지른 일이라네. 아이고, 아이, 잘못을 제때 실토했으면 그리 허망하게 가진 않았을 건데 말이야. 에이. 아이, 그럼 거짓 자백을 하다가 고문으로 죽었다는 게 진짜입니까? 허! 진짜란 말입니까? 강제로 약재를 납부하게 하니 몇몇 종류가 토산품이 아니었다네. 약계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약재다 보니. 아이고, 뭐 그 무리해서라도 어째저째 외부에서 구해다 올렸겠지. 아이, 그렇다고 사람을 죽도록 때리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요? 에휴, 아주 독촉이 심했으면 공모를 거짓으로 바쳤겠습니까? 구할 방법은 없는데 자꾸 좋은 걸 올리라고 하니까 가짜 약재로 눈가림한 거겠지 뭘. 관아에서 아무리 엄히 다스린다 해도 그런 술수가 계속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데. 에이, 이러니 자꾸 조정해서 그 사약계를 금지하니 마니 그런 말이 떠도는 거겠지 뭐. 에이. 오늘은 가짜 인삼 진상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라에 바치는 진상품까지 속이는 일이 일어나다니요. 이런 속임수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국지적인 일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동과 영남에서 진상하는 인삼 가운데 작은 건 몇 개를 붙여서 큰 인삼을 만들어 바친 건 부지기수랍니다. 서북 지역에서는 작은 인삼을 찌거나 삶아서 연하게 만든 다음 길경의 머리 부분에 풀칠을 해 가짜 삼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관동, 영남, 서북은 물론이고 전국에 걸쳐 일어나는 일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약계 금지령을 내리심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사약계를 금해야 하옵니다, 전하! 금지야, 응? 아쉽지 않겠니? 정식 은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인데. 난 조선에서 제일 천한 노비로 태어났어. 의술을 접하면서 난 이렇게 천한 신분이긴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았지. 그게 널 빛나게 하고 있어. 의녀는 부녀자들의 부스럼도 종기도 출산도 간호까지 도맡아서 하지. 남자 의원들 못지않을 실력으로 말이야. 그래서 늘 궁금했어. 의녀도 의원님들을 도와 사람의 몸과 생명을 다루는데 왜 천민이어야 할까 하고 말이야. 금지야, 응? 휘둘리지 마 절대로. 남들이 말하는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에. 넌 많은 것을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넌 더 이룰 수 있을 거야. 난 의국에서 일하는 게 좋아. 기뻐. 여기서 외국 사람들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내 이웃과 마을 사람들이 내 병자고 내 가족이야. 어디서든 자신의 생각을 이뤄낸다는 건 훌륭한 일이야. 금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역시 네가 그랬던 것처럼 너의 선택을 믿어. 고마워.
뒤져라!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뭔 일입니까요? 육모 방망이를든 보졸들이 왜 의국을 빙 둘러싸고 있냐고요? 아이고 저 보솔들은 또 뭐고? 어디서 들어오셨습니까요? 누구십니까? 한양에서 온 사원부 관원들이랍니다. 아이고야! 예! 아니, 사원부 관원들이래! 아, 저요! 무슨 일로... 아이고... 듣거라! 나는 전의감의 명을 받아 한양에서 급파된 감찰관이다. 여기는 병자들이 진료를 받는 곳이라 아무리 급한 일이었어도 이거 함부로... 용무가 있으시면 잠시 기다리시지요. 병자를 치료 중이라. 어허! 아직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군. 석회 아래로 내려와 수색에 협조하라! 아니 수색이라뇨! 지금 저 병자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들을 두고 내려오라뇨! 이놈 무엄하구나! 더 이상 촌각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할 말은 관아에 가서나 하거라. 여보라 멋들 하느냐! 멈추시오! 못 알아듣겠어! 여기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는 의국이오, 의국! 이 무슨 방자한 행악이오!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감히 큰 소리냐? 여봐라! 이놈부터 오라로 묻고 입에 재갈을 물려라! 뭣든 하느냐! 병자들을 마당으로 내몰고 의국을 휘잡듯이 뒤져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달아나서는 안 된다! 인명을 불법으로 치료하고 의약값을 부당하게 착취한 사악한 무리들의 본거지다. 여봐라, 뭣들 하느냐? 건물을 모조리 불태워라! 모두 물러거라! 대들보가 무너진다!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출연 금지 홍수정, 배홍태 고성일, 순덕 홍진욱, 오시문 김용준, 윤필 조경아, 종말 손선영, 주모 김은아, 칠성모 박선영, 칠성부 김기철, 할미 한수림, 감찰관 표영재, 대신 방성준.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37화 조내원 무고의 편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